붉게가 아주 들깨밭 너머로 가을이 살금살금 내려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들깨밭 사이로 꽃도 가을 꽃이고. 아이고, 집 주변이 아주 온통 꽃밭입니다, 여러분. 꽃밭. 세월은 많이 갔지만은 옛날에 27만 원 주고 참저 집을 샀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. 제가 간혹 집 주변에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는데, 정말로 꽃도 이쁘고, 경치도 좋고. 이렇게 하면 센터는 어떻게 가라고? 아직도 요게 저 어수리, 일명 어느리. 요거는 어느리 열매. 요거는 어수리 꽃. 요 꽃이, 예, 요렇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, 여러분. 요건 좀 빠른 거고, 얘는 좀 늦고. 색감도 참 많이 빠게 나야 되는데, 이거. 운동 삼아.
자, 우리 구독자님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참 백협이 쓸데없는지도 참 잘한다. 아, 그러시겠지만은 꼭뭐 그런 것만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집 주위에 이렇게 아침 운동 겸 이렇게 몸을 풀고 집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출근을 하면은 또 일이 잘 됩니다, 여러분. 그냥 정신이 어리한 상태로 나가는 것보다는